ZX 에어 모델하고 브럼톤에 대한 비교, 지금 세 번째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자전거는 사실 그 접이되는 방식은 같지만 다른 모든 부분은 달라요. 그래서 브럼톤 자전거에서 저희 ZX 자전거에 소송을 걸어서 저희가 3년 동안 소송전을 했는데, 사실 저는 초반에는 사실 겁이 없었어요. 초반에는 당연히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브롬톤을 카피해서 만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접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특허가 만료된 지가 오래됐어요. 대략 97년도에 일본에선가 특허가 1차 만료되고, 99년도에 또 2차로 만료되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특허가 있더라고요. 국제 특허가. 근데 두 번에 걸쳐서 특허가 만료된 것을 확인을 했고, 제가 ZX 자전거를 시작한 게 2013년의 일이니까, 이미 뭐 13년,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ZX 자전거가 이 접이 방식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송이 진행이 됐어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상당히 놀랐고, 처음에는 이 저희한테 소송 문서가 날아왔는데, 언제까지 뭐 벨기에 법적으로 출두해서 뭐 해명하지 않으면 얼마만큼의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벌금 액수가 막 수십억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문서를 받고, 아, 이건 국제 사기다. 저희 자전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의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건 분명히 국제 사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페인에 있는 제 호세 제 친구에게 보냈어요. 이런 문서가 날아왔는데 이거 사기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실제로 스페인의 변호사하고 얘기를 해보고 나서, 아, 이 문서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놀랬죠. 문서가 진짜라고 하니까 엄청 놀랬죠. 그래서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브롬톤의 경우는 체데크를 막아야 되는 너무 절대적인 이유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브롬톤의 그 재무 상황을 보니까요, 이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였더라고요. 2018년, 2019년 이후 때 매출이 막두 배씩 늘고요. 제가 알기로 2010년 고 무렵인 것 같은데, 2007년도 요 때인가요? 공장이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로 증설을 하고요. 그리고 가파르게 브롬톤의 성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연간 뭐한 4만 대 생산을 하던 것이 그 이후에 공장을 두 개를 가동을 했으니까 뭐 훨씬 더 많이 생산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롬톤은 아시는 것처럼 기다려서 사잖아요. 줄 서서 원하는 모델을 찾으려고. 그런 인기 있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그 인기세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쉬운 점은 그렇죠. 저도 브롬톤 유저로서 보면 브롬톤의 경우는 특별한 기술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프레임에다가 프레임의 약간 색깔 바꾸고, 그리고 부속분들과 더 약간씩 바꾸면서 해마다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오니까 혁신이란 것이 좀 없는 자전거죠. 그거에 비해서 또 우호적인 충성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브롬톤 회사의 경우는 좀 쉽게 회사가 성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럽에서 생산된다라는, 특히 이제 영국의 어떤 그런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관여되어 있는 그 마케팅을 많이 했고요. 저희 체데크 같은 경우는 브롬톤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딜러에게 체데크 자전거를 취급하게 되면 브롬톤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소송에 걸려서 브롬톤이 이길 것이다, 그러고 나면 당신들이 체데크 자전거를 취급한 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2017년도에 좀 성장 계기가 있었어요. 2016년도에 좀 몇백 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요. 2017년도에 굉장히 많은 그런 러브콜이 왔었죠. 그런데 그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시장이 경색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예, 뭐 지나간 얘기고요. 뭐 이런 얘기는 더 디테일한 얘기는 뭐 특별하게 제가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법정에 충분히 어필을 했고, 그래서 아, 이 자전거는 다른 자전거와는 다르게 브롬톤의 접이식 방식 외에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고 했구나,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번 뜯어서 볼까요? 지금 보면은 여기 딥브레이크가 이쪽 위쪽에 있잖아요. 딥브레이크가 이렇게 위쪽에 있는데, 그 딥브레이크의 위치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예, 저희는 브레이크가 지금, 예,
이렇게 있죠. 뒷부분에 그렇게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이 꺾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들어가는데 직선으로 못 들어가고 한번 꺾여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연결부를 쓰고 있는데 이 프레임을 쪼뼛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들어가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프레임을 완전히 변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프레임의 여기 간격을 줄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를 만들기도 더 쉽고 간섭 문제도 훨씬 더 줄어들고요. 외장기어형 자전거를 개발하기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줄이는 게 숙제인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진행하고 있어요. 어쨌든 브레이크의 위치가 바뀜으로써 지금 이 선의 위치를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 선이 이렇게 몸체를 따라서 가잖아요. 몸체를 따라서 가고 이렇게 어깨에 있는데 브롬톤의 경우는 제 건 조금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는데 얘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좀 타이트하게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늘어지죠. 이렇게 좀 느슨하게 늘어지는데 브레이크 자체가 여기 위쪽에 있으면서 뒷면을 좀 볼까요? 지금 예, 이렇게 보시면 선이 이렇게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 브레이크 라인이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타고 쭉 둥글게 지금 타고 내려가고 있죠. 이런 방식은 지금 이제 체데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인 힌지의 부분입니다. 이 브롬톤은 요런 걸 당겨서 레버를 당겨서 메인 힌지를 풀게 돼 있죠. 체데크는 메인 힌지에 레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지금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푸냐면 여기를 잡고서 이를 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 내부에는 예, 두 개의 경첩의 쇠가 플라스틱으로 해서 지지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 예, 이게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 구조가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장기능이 이런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이제 메인 힌지 부분에서 체데크와 브롬톤이 어떻게 다른지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부분도 이게 지금 이제 이건 사실 브롬톤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소재 자체는 좀 다른 소재를 쓰고 있죠. 브롬톤하고. 근데 이것도 체데크에 맞는 어떤 무게 지점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하중에 의한 탄성이 이제 다 다르잖아요. 물질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배합을 해서 만드냐에 따라서 몇 킬로그램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탈 때 반응을 하는지가 다 달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예, 소재예요. 이렇게 아무튼 그 부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이 체데크는 카본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이 구조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를 갖다 이어붙이는 자전거는 달라요. 이게 이제 카본 자전거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카본으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크롬홀이나 알루미늄이나 티타늄이나 이런 철 같은 걸 가지고 자전거를 만든다 그러면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요, 도면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를 잘라서 연결해서 붙이면 자전거가 나와요. 설계를 변경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런데 카본 자전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몰드를 만들어야 돼요. 예, 몰드. 그러니까 카본을 넣어서 찌게 되는 금형 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하나 만들려면 몰드를 정말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것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부분 다 몰드가 다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많은 몰드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설계해 가지고 몰드를 만들어서 성형을 해서 자전거가 나와요. 예, 대략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몰드 만들고서 자전거 나오기까지. 그렇게 조합을 해서 딱 타봤는데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몰드를 바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파이프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파이프를 연결해서 시제품 만들고 좀 타다가 잘못됐구나. 그럼 파이프 길이 자르고 붙이는 위치 자르고 하면은 두 번째 자전거가 나오겠지만 카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을 경우는 전체를 새로 설계를 해서 새로 몰드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카본 자전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제작이. 네. 이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자전거를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이제 안장의 무게가 실릴 거고요. 핸들바에다가 손잡이에 이제 손을 걸겠죠. 그리고 바퀴에 축을 놓고 이제 페달질을 하겠죠. 몸을 싣고서 한번 댄싱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요. 댄싱을 친다 그러면 자전거를 놓고서 발과 손과 허리 축이 다 움직이는 방향에 서로 엇갈아가면서 자전거에 충격을 주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삼각형 프레임이라고 하면 이 삼각형 프레임이 가장 단단한 구조잖아요. 그래서 변형을 막아줄 수 있는데 카본으로 일자형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여기를 놓고서 뒤틀리는 힘이 발생을 해요. 예, 서로 뒤틀리는 힘이.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만에서 만든 오리바이크 서파즈를 타봤는데 실제로 오리바이크 서파즈를 타면 이게 핸들이 이렇게 이렇게 막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안장 하만 있는 핸들이 이렇게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래서 서파즈가 그 당시에 상당히 비싸게 나왔는데 아마 거의 500만 원대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인기를 못 얻었죠. 왜냐면 너무 불안해요. 가볍고 잘 나가긴 하는데 너무 불안해요. 체데크도 약간의 흔들림은 있습니다. 카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막 쇠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체데크의 경우는 굉장히 견고해요.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 리지드란 말씀들, 리지드. 그 제가 딜러들, 해외 딜러들을 처음에 만나서 자전거를 시승해라고 하면 딱 50m 타고 와서 그래요. 아, 리지드하다, 리지드. 왜냐면 자기들 생각에는 너무 플렉서블해서 이게 너무 흔들려서 그래서 타기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놀랬다는 표현을 제일 먼저 하거든요. 리지드하다는 표현. 근데 이제 그게 이 체데크의 메인 프레임 설계 구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요거가 사실 6번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친 짓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를 이런 자전거를 6번 만든다는 거는요. 지금이니까 그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왜 6번이나 만들고 있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6번 만들었고요. 그리고 5번째 만들면서 저희가 특허가 난 어떤 특별한 기술을 적용을 하면서요. 이 프레임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데크 자전거는 겉보기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담겨 있어요. 예. 제가 방송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작했으니까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서 해볼게요.